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5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이며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가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빛이 분산되어 집중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스탠드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탁자를 놓고 높이 올려도 봤다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키보드 옆에서 악보를 잘 그릴 수 있는 위치로 변경도 합니다. 요즘 계속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오집, 기도를 돕는 명상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탠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두운 시간에 빛을 몰입해서 쓰게 될 때 마음의 중심도 잡히고 또 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둠의 빛은 생명과 같고 공기와 같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지요. 적절한 환경이 받쳐준다는 것은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어둠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줍니다. 만일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초를 찾아야 하고 라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손전등을 준비해 놓는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라면이 떨어지면 피자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초등학생의 말에서 대체식품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갈까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얼굴을 갈고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 마사지도 부지런히 하고 각종 좋은 화장품에 영양까지 꼬박꼬박 챙기며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우유빛깔 피부라고 인사도 많이 받았지요. 피부도 당겨서 주름 하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피부를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관리에 드는 경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투자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더 이상 피부를 잡아당길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자매는 온통 얼굴 관리에 신경이 다 가 있는 상태였는데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말에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한 곳에 너무 많은 신경을 마음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계속 더 낫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다 보면 몸과 마음이 더 늙어갑니다. 저희 동기 수녀들이 연희 마리아 수녀는 아직도 흰머리가 보이지 않아 라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머리가 휘어진 수녀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도 머리가 까맣다고 부럽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본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해서 이곳 평화계곡에서 살다 보니 흰머리 가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월 당해낼 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개씩은 뽑았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빛이 나는 삶을 가꾸는 것이 오늘 제가 살아야 할 몫이고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성경필사 전시회와 소품전이 열립니다. 각 본당에서도 성경필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전시회를 여는 이유는 평화계곡에서 소임하고 계신 이어파비엔 수녀님이 매일 영어로 쓰신 성경을 전시하게 되고 그의 동생인 여인동 모니카 자매님이 서예 글씨로 성경을 쓴 작품들입니다. 또한 소품전과 함께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누고자 하시는 성물이나 기타 물품 무엇이나 좋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갖다 주시면 소품전에 내놓게 되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그럼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330 평화계곡 김연희마리아 수녀 010-9808-3210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복 놓치지 마시고 생활하시고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